자, 한번 켜볼게요. 이 상태에서 메모리는 메모리도 꽉 안 꽂으셨네요. 일부러 지금 꽉 안 꽂으신 거예요? 아니면은 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잘못 꽂으셨나 보다. 메모리 꽂을 때요, 예. 힘을 좀 줘야 돼요. 과감하게. 지금 어떻게 있었냐면 이렇게 있었어요. 어느 정도 요 정도 이렇게. 제가 지금 힘을 아까 줬거든요. 그랬더니 훅 들어가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게 과감하게 힘을 줘야 돼요. 힘을 줘야 이게 꽉 들어가거든요. 아, 딸깍 소리가 나야죠. 그렇죠. 아. 보통 나죠. 지금 살짝 걸쳐 놓으셨어요. 그래서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아, 저는 뭐 하다가 부셔질까봐. 만약에 이래서 안 된 거였으면 네. 다행이에요, 진짜. 이게 램이 지금 그럼 기존 램이에요? 예, 네, 이게 17,000인가 그렇고. 기존 거. 요게 네. 제가 새로 산 거. 새로 구입하신 거고요. 네. 기존에 쓰던 거는 3,200짜리. 그 양면인데 이거는 단면이고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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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일단 메모리 꽉 꽂았으니까 한번 보시죠. 네. 뭐 CPU는 쿨러는 왜 옆으로 잡혀져 있어요? 혹시 CPU도 뺐나요? 쿨러? CPU는 뭐 빼려고 한 건 없었고. 화면 뜨죠? 그럼요. 이거는 조작 미숙. 조작 미숙으로 가야죠. 그리고 예. 쿨러도요, 만약에 고객분이 안 만졌다 그러면은 처음에 예. 조립하신 분이 잘못한 거예요. 아, 그 중간에 제가 쿨러 뺐죠? 아, 뺀 건 아니고 그냥 그 이게 고정시킨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 더 고정되는 것 같아서 그런 정도로 만진 적은 있어요. 이게 다 풀려 있는 거예요. 예. 아, 그래요? 예. 이렇게 하면 조금만 충격, 에? 에이, 봐요, 이거 보지. 조금만 충격이 아니라 지금 이거 봐요. 빠졌잖아요, 지금. 이거 빼놓으신 거예요. 예. 이러면 CPU 온도 엄청 올라갈 텐데. 아, CPU 많이 갈고긴 해요. 예. 예, 이거 엄청 올라가요. 이러다가 꺼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지금. 이거 다 빼고, 서머 컴파운드 다시 바르고, 쿨러 다시 꽉 끼고 해야 되고, 메모리 때문에 화면 안 떴던 거는 접촉 불량. 그럼 제대로 꽉 안 꽂으신 거예요. 지금 부팅은 제대로 되는 거예요? 아, 부팅을 해봐야죠. 저도 부팅 안 해봤죠. 아, 예. 고객분께서 메모리 장착 후에 화면이 안 뜬다, 작동이 안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걸 위주로 지금 보는 거고요. 네. 윈도우 부팅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도 이제 올려봐야죠. 근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쓰면은 100% 문제가 있다. 네. 예. 안 그래도 뭐 메모리 이게 되더라도 네. 서머리나 이런 이거 청소도 네. 한번 하고 싶어서 네. 그것도 네. 겸사겸사해서 방문한 거긴 하거든요. 네. 윈도우 부팅은 되죠? 네, 그거. 네, 네. 네, 잠시만요. 아, 일단 로그인까지 필요가 없고. 일단 한번 꽂아볼게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별 문제 없다면 올라올 것 같은데요? 메모리 올라오죠. 토탈 메모리 16기가. 아, 그럼 제가 처음에 꽂을 때부터 네. 잘못했나? 그렇죠. 꽂을 때 아마 꽂을 때 잘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 있던 거 뽑았다가 다시 할 때도 뭐. 네네. 그렇게 돼가지고. 다행이네요. 보드 불량이면은 어떻게 드려야 되나 그랬거든요. 저는 약간 답 없으면은 그냥 새 거 살 생각도. 어떤 걸 새 거 사요? 컴퓨터를요? 네, 이거 오래 썼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 깔맞아. 고객분 PC 뭐 크게 구경할 건 없고. 제가 사고 뭐. 이렇게 수리나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가지고 네. 이거 보는 게 신기한데 네. CPU 쪽은 아예 안 건드려요. 네. 이렇게 양쪽 끝에가 누워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워져 있어야지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야지 네. 예, 이게 잠긴 거예요. 그래야 예, 흔들면 잠겼죠. 아, 그러네요. 흔들림이 없네. 그렇죠. 이렇게 돼야 정상이에요. 네, 저는 그 정도 흔들림이 있는 게 정상인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다행입니다. 네, 컴퓨터를 잘 모르셔서 그런 건데. 네. 다른 또 궁금하시거나 하신 거 있으세요? 아, 이 그래픽카드 약간 내려야 되겠다. 이게 그래픽카드가 이렇게 HDMI 이런 것들은 옆에 이게 테두리 플라스틱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거기 여기 이 위에 철판하고 위에 철판하고 닿으면 잘 안 들어가요. 아, 맞아요. 이거잖아요, 지금. 예. 이런 경우 그래픽카드 살짝 내려야 돼요.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게 이런 것 때문에 얘기한 거거든요. 하드가 웨스턴 디지털 웬디 1테라짜리 하드 하나예요? 네, 1테라 하나예요. 아, SSD 있네요. SSD 있고요. 네, 275기가. 네. 아, SSD 안 좋다. SSD, 쓰는데 별 네. 변화 없으셨어요?
네, 뭐 불편함 없었는데 SSD도 사실 제가 견적에서 바꾼 거긴 해요. 아, 지금 네. 일단은 이거는 그냥 부수적으로 제가 그냥 전반적으로 오신 김에 점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하드툰이라고 이제 하드디스크 검사하는 거거든요. 네. 1테라짜리는 지금 깨끗해요. 정상으로 네. 깨끗한데 우리 고객분이 쓰는 주 마스터 크루셀 275기가짜리는 요 재활성 섹터 재활당 리베핑 노란색으로 해서 네. 느낌표 뜨잖아요. 요런 거는 SSD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예. 사용할 때 이상이 없으면 끝까지 이상이 없다. 그렇다면 중간에 예. 점검할 필요가 없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가져오셨으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겸사겸사 봐드리는 건데, 네. 275기가짜리 크루셀 SSD는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 예. 그건 참고로 알고 네. 계시고요. 문제 생기면 하드로 다 도피해요. 그렇죠. 일단 중요 데이터 있으시면 하드디스크 쪽으로 옮기시고, 기존에 처음 샀을 때보다 뭔가 시스템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땐 SSD거든요. 그러면 이 C드라이브 SSD를 바꾸세요. 네, 좀 네임브랜드 있는 좀 괜찮은 회사 걸로. 만약 문제 생기면 SSD를 바꾸시는 걸로 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램은 두 개 다 돌아가고 있는 거죠? 네, 램은 지금 두 개 다 작동되고 있어요.